올림픽 유치로 위원장님께 큰 힘이 실렸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대중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겁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국민들한테 위원장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엄사건 아닙니까? 그걸 빨리 불식시켜야 합니다. 좋은 생각이야. 이미지 메이킹을 할 좋은 방법은 없겠는가? 제 판단엔 대중적으로 친근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선 연예인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. 연예인? 예. 그건 아주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. 포장만 화려하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. 뭐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난 빨리 과거에 이미지를 벗을 필요가 있어. 대중적으로 친근한 연예인을 앞세우면은 아무래도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. 좋아. 그쪽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. 한 사장, 저 뭐야, MBS 사장 만난 적 있어? 아니요. 나 지금 MBS 들어갔다 나오는 길인데 그 전국장이 진해 사장이 그 강 사장을 좀 만났으면 한다는 거야? 왜요? 그 나도 모르지. 이야, 이제 방송국 사장까지 강 사장을 만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빛나라가 크기는 컸나 보다, 야. 이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거 정국장한테 감사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이거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아, 별 말씀을. 도움은 오히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저 무슨 일로 보자신 건지. 아, 저 내가 강 사장한테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요. 곧 오실 겁니다. 아이고, 김 사장, 오랜만이요. 예? 예, 예. 아, 저 강 사장, 인사드려요. 장철환 위원장님이십니다. 오래간만이구만. 아, 김 사장, 나 이 강 사장하고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자리 좀 비켜주겠나? 예, 위원장님. 그럼 말씀 나누십시오. 예. 자, 앉지. 내가 직접 보자고 하면은 자네가 거절할 것 같아서 방송국 사장을 앞세웠어. 몰랐다면은 미안하네. 무슨 일입니까? 기왕 이렇게 만난 거 급할 게 뭐가 있나. 술이나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하지. 장 위원장이 강기태를 만나러 갔어.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강기태한테 협조를 구할 모양인데 내 생각엔 괜한 분란만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